아, 이분은 왜 안 된 거예요? 조윤선 씨? 아, 그건 안 되셨나요? 아, 조윤선 씨만 뺐어요. 오~ 무슨 뺐어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냐면 야, 왜 그렇지? 안 돼,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왜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는 장성철 소장. 네. 우리가 추측하는 그거예요. 이번 사면의 컨셉은 뭡니까? 이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놓고 마지막 방송이라고?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고요? 알려졌다고요? 에이.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에이. 우리 사람, 우리 편 그런 사람들 좀 사면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우리 편 사면이다? 그러니까 짜고 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법무부는 거부를 하지만 네. 김관진, 뭐 김희춘 이분들이 재항소를 포기를 했잖아요. 5일 전에. 포기하고 바로 사면 됐지. 네.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짜고 친 거다? 짜고 쳤다. 아, 그러면 약속 사면이다 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민주당 주장이 아니라 제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저의 주장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아, 같은 내용인가요? 근데 좀 웃겨요. 네. 이분들 수사 누가 했어요? 기소 누가 했어요? 이게 회자 정리 아닙니까? 거자필반. 거자필반. 아, 초입식계요. 아, 두 분 잘 맞으시네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결자해지. 조금 좀 결자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 이해하기 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사면 이번... 사면 복권 됐으면 좋겠다고 네. 평소에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아니, 그럼요. 아. 김장경 MBC 사장님이나 아. 이런 분들 네. 사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티가 났다. 네, 그러니까 사면된 네, 사면된 분들이 김 유명한 분들이 김기춘, 뭐 김관진 전 장관, 네. 그다음에 김장겸 MBC 김장겸 사장, 그다음에 안광한 전 사장. 네. 그리고 또 누구? 아, 이분은 왜 안 된 거예요? 조윤선 씨? 아, 그건 안 되셨나요? 아, 조윤선 씨만 뺐어요. 이게 무슨 뺐어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냐면 야, 왜 그렇지? 안 돼,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왜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는 장성철 소장. 안 돼, 안 돼, 안 돼. 몰라요, 저. 얘기했어요. 왜 사면 안 해줬어요? 조윤선 장관은 엑스파일이 없나요? 아니, 몰라, 몰라. 알겠습니다. 조윤선 네. 전 장관도 사실 요 흐름으로 보면 사면 될 딱 흐름인데 딱 그 한 부분만 빼놓고 다 사면해줬단 말이죠. 아, 그 이유는 이제 얘기하기가 어렵다. 안 돼, 안 돼. 우리가 추측하는 그거예요. 뭔데? 뭘 추측하시나요? 저는 추측해 본 적이 없어요. 여튼 아, 그래서 이번 컨셉은 자기 편 그냥 봐주기다 이해 사람. 안 되는 사면이다. 자기 편?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자기 편. 자기 편 맞잖아요. 자기 편은 아니지. 왜요? 김장겸 MC 사장님 아니, 같은 경우는 이게 총선용이지 총선용. 총선용이다. 아, 우리 편보단 총선용의 방점이다. 아, 이게 제 김장겸 사장님은 잘 모르겠고 네. 예를 들면 김관진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네. 출마하세요 이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총선에서 TK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 정권 때 어쨌든 자신이 수사해서 자신이 완전히 망신을 주고 만신창이를 만든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양승태 대법관, 대법원장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이거가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 보면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밀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진영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전부 다. 저는 뭐 이런 이제 요 분들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분들하고 관계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 싫어한대요.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원수지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도 지금 보면 약간 양상이 그런데. 그때 너무 심했거든요, 수사가.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건 받고 처벌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 할 거였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마녀사냥한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어요. 아, 보수 저 대구 경북 쪽에? 보수 인사들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 놓고 왜 대통령으로 모시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그렇다고 국정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너무 무책임한 행태들 아니냐. 그러면 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보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사들을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고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그래야 네. 이게 앙금도 풀리고 네. 스스로 이게 극복이 되면서 보수가 바로 서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이게 막 엮이면서 실타래가 풀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심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TK 지역이나 보수 인사들 내부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계속 밀어야 돼. 근데 보니까 국정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갈래 기용이다. 그럼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지지율 올라갑니까? 사면 해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폭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폭락을 어떻게 해요? 20%인데요. 그러니까.